선생님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 지금 여기 전기톱이요.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거 한번 손 좀 보러 가려고요. 전기톱 이거 빌려줬는데 이게 또 고장 내켜 온 거 아니야? 예, 맞아요. 아, 진짜 짜증나게 진짜. 그 물 저기 기름도 좀 사 와야 돼요. 예, 기름도 사고요. 그래서 가려고 지금 가려고 해요. 그래요? 예. 그 트럭에 뭐 실어 놨어요? 예. 좀 뭐 쓰레기 버릴 거 하나 실어 놨네요. 가요. 드럽이 이 시간 내에 왜 드럽이 났어? 겨울에? 착각했나 봐. 봄인 줄 알고. 시동 안 걸리는 거 알죠? 됐어. 시동 잡아놨어. 항상 이렇게 풍선이를 뒤로 올려놔야 돼. 예. 약간 있잖아요. 주유소 저장하는 것이 노즐이 끊긴단 말이야. 예. 그래서 늘 궁둥이가 위로 올라가게끔 하면 탈이 없어요. 예. 겨울에는. 예. 겨울에 그리고 한 3일에서 4일 사이에 시동 거는 거 아시죠? 예. 시동 거셔야 돼요. 예. 출발해요. 지금 한번 그래가지고. 차가 자동차가 아프다 그래요? 바로 출발하면? 아무튼 또. 천천히 움직이면 되죠? 네. 우면이 지금 얼었어요. 예. 지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동은 그 겨울에도 눈은 안 와요. 신선생이 하동에 오시고 좋은 점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예, 대구보다는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죠. 평화롭고. 그런 게 좋죠.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세요? 예, 소처럼 잘 먹고 있어요. 소처럼 풍족하게 먹고 있으니까. 선원이 있잖아요. 예. 풀만 먹어도 엄청나게 통신하잖아요. 예. 근데 신선생은 소처럼 과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아이, 그래도 과일을 먹어야 살찐단 말은 좀 제가 잘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생거니까요, 과일은. 과일은 뭐 익혀서 먹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거, 생거 그대로 먹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당분이 많아서 살찐다 어쩐다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원인이 뭐냐면 예. 제가 보기에는요. 보통 보면 튀김이든지 뭐든 다른 음식들도 화식도 하면서 예. 과일도 먹었을 때 그 예. 누명을 예. 과일한테 씌우는 것 같아. 맞아요. 과일은 지 아무 죄가 없거든. 지 당분이라 해도 그거는요 분해가 잘 되고 예.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당분 있죠. 정제 당분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과일한테 누명을 씌워갖고 과일 먹으면 살찐다 그래요. 근데 제가요 예. 평상시에도 과일 많이 먹고 자랐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과일식으로 바꿨잖아요. 예. 화식이 없으니까 살이 쏙 빠져요. 예. 선생님 과일을 먹고 나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몸의 에너지 흐름이요. 굉장히 원활하고 가볍다 하는 거예요, 몸이요. 항상 가볍고요. 하여튼 편안하다 하는 거예요. 과일식을 하면 속이. 행복한 느낌이라는 게 그게 항상 유지되죠.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과일만 먹고 못 산다고. 드셔보셨어요, 그렇게? 실제로 과일만 먹고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한 견과류 좀 같이 먹으면 되고요. 예. 네. 과일만 드셔도요. 과일만 드시면은 의식이 굉장히 맑게 정화가 돼요. 그래서 행복한 기운이 막 넘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움직이게 되네요 오늘도 어제도 예. 오늘도 예.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풀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아, 이런 물 한 잔 마신 거예요.
행산도 하고요. 태양행산. 사람 전에 말이에요. 승주가 조금, 승주는 거짓말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실 거짓말을 좀 하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하긴 하는데, 큰 이익이 없다. 거짓말 해봤자. 그래서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거짓말하는. 그래서 내가 신선생한테 말을 하라면 신선생은 고지고대로 말하거든. 애같이.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가 숨기고 싶은 말을 아이들은 하거든. 내가 신선생한테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아이처럼 이게 고지고대로 말을 하니까. 겨울에는 항상 이 자동차도 태양을 향하도록 태양 빛이 미치는. 나는 신선생한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맛있는 과일 사주고, 안 먹이고, 따신방에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말이라, 그리고 내가 주연으로 꽂아줬잖아. 그러면 신선생은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저요? 저는 뭐,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냥 공. 무만 줄 수 있는 게 무입니다. 무. 공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예. 아니, 본인만 공으로 가면 되는데, 혹시 나까지 공 상태로 만드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같이 공이 돼야지. 그게 제일 불안합니다, 지금. 지금 버린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내가 감춰놓고 조금 해놓은 것도 있긴 한데, 뭐 버릴 거 있어요, 여기에? 아, 여기 그거. 저 병 있잖아요. 갖다 주려고요. 맥 하나 주고요. 고무장갑으로 바꿔올까 싶어요, 지금. 여기 엔진톱이 지금 약간 시동 걸리는데 바퀴가 안 돌아요. 차가요. 예. 이게 지금 많이 닳았어요. 아. 이게 바가 이렇게 돼가지고 요 원래 베어링이 없고 쏙 들어가야 되는데 요 틈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막 함부로 써서 그렇지 뭐. 이게 텐션을 제대로 안 하고 항상 쓰실 때 예. 여기 CC오일이라고 타셔가지고 쓰고요. 예. 여기는 그냥 오일만. 예. 오일만 넣으셔야 요 베어링하고 요쪽에 날에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쪽에 뿜어져 나오거든요, 지금. 아, 예. 뿜어져 나와야 이거 태도 오래가고, 바도 오래가고, 예. 요 앞에 여기가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예. 베어링 이거 나가뿐 이거 전체를 갈아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것도 태도 지금 많이 달았고요. 이 텐션을 항상 치니까 이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앞으로 사람이 탁 쏠리면 이게 안 돌아가야 사람이 안 다치니까 예. 올라와 있어 뭐 절대 끄댕겨도 안 돌아가요. 예. 체크해가지고 내려놔야 돼요. 아, 그래야 이게 켰을 때 계속 돌아. 요거 하나 사야겠네. 이거는 아 이거 선임 차 모이다가요. 제가 속도를 과속 내가지고 범칙금이 날라가지고 지금요. 이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내가 매니저로 꽂았을 때는 도움이 되려고 꽂아줬지. 사고 치라고 꽂아줬어요? 죄송합니다, 스님.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틀째 연달아서 지금 벌칙금이 날라오는데, 유순한 척, 양인 척 하면서 평상시에는 착한 거, 코스프레 다 하다가, 어? 속도를 왜 내? 참말로. 얼마짜리 찍겠어요? 3만원이요? 3만원? 예. 앞전에 또 얼마지? 7만원짜리 하나 찍혔죠? 예. 10만원이네? 예. 10만원으로는 뭐 어떻게 할래요? 지금? 아, 뭐, 제 용돈으로 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갑시다. 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에? 경찰서 들락거려? 경찰을? 아, 스님, 죄송해요. 이제 네? 천천히 다닐게요. 알았어요. 가요.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4일 4일날 예 오늘 먹는 우리 식사입니다.
배추 약간 양념한 거 있고요. 땅콩, 생땅콩이고요. 단감하고 사과, 딸기, 키위 요렇게 오늘의 식사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신선생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응? 저는 이렇게 과일을 먹고 싶네요. 과일요? 예. 딸기 그 마산 청가에서 그냥 주신 거예요. 예. 딸기하고 사과 한 박스하고 받았거든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괜찮겠어요? 날씨가 추운데 찬 과일? 예, 괜찮아요. 예. 드셔요. 예. 맛있어요. 맛있어요? 키위도 한번 드셔보시오, 키위. 예. 아, 맛있네요. 맛있어요, 키위도? 배추는? 배추 친선생 계곡에서 해온 건데. 배추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른 공양하세요. 예. 예, 공양하고. 걸어 좀 씻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갔다가 손이 시렵더라고요. 아우, 손이 빨갛네. 예, 알게요. 어떻게 닦해라. 예, 할 수 없죠, 뭐. 예. 고무장갑은 들고 갔네요, 그래도. 예, 그래요. 갖다 놓으세요. 예. 갖다 놓고 오늘 할 일이 뭐예요? 아, 저기 나무를 좀 잘라가지고요. 장작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요. 아, 네. 얼른 갖다 놓고 나무 자르세요. 예. 선생님, 예. 우리가 그 어제 내가 나무 좀 이쪽 나무 말이라 이거 예. 싹 요거 말이라 예? 처리하라고 말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싹 농띠 피고 방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질 않더만은 어? 이제 어떻게 오늘 그 고쳐왔죠 기계? 예. 기계 고쳐왔으니까 오늘 싹 나무 잘라 가지고 말이라 차곡차곡 재. 할 수 있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라 당신이 굉장히 얌전한 척 되게 뭐 다시 한 번도 뭐 벌칙금 걸린 적이 없다고 속도에. 근데 그 만지 거기 그 뭐야 거기에서 73km로 걸렸대. 예. 그 얼마 벌금 얼마 냈어요? 오늘 3만 원 냈어요. 아이고 내가 골이 아프다 골이 아파. 나는 말이라, 내 신선이 꽂았을 때는 내가 당신을 말이야, 유튜브 주연을 내가 꽂아줬잖아. 예. 당신이 나한테 뭐 와이로 썼어요. 꽂아주는데. 한 일이 뭐예요? 없어요. 한 일이 없고 주연을 내가 꽂아주면서 그렇게 열심히 좀 해보라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운전할 때 속도라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왜 속도를 해갖고 73km로 달려가지고 3만을 끊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 오늘 말이라 내가 여기 이제 우리 사찰에 신도 안 오는 사찰에 그래도 관리실장 아니요? 예? 네. 관리실장이 할 일이 뭐요? 관리실장이 표정이 왜 이래? 예, 설거지하고요. 청소하고요. 뭐 스님 심부름 하는 일이죠. 관리실장이 그것밖에 안 해? 할 일이 뭐 있어요? 관리실장이 할 일이 없어요. 관리실장은 할 일이 없어갖고 예. 그 뭐 설거지하고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오늘 관리실장이 오늘 뭐 했어요? 오늘 한 일이 도대체? 할 일이 톱 저거 이제 좀 고치 그렇고 왔고요. 이제 오후에는 이제 나무 잘라야죠. 벌칙금 냈잖아 오늘. 아, 예, 그렇네요. 그 설거지하고 예. 그랬고 오늘 이제 할 일. 예. 지금 정신 바짝 차려. 기계 그 톱 가져가. 톱. 예. 톱 가져와. 아이고 나 참. 나 이 커피 이제 딱 한 잔 남은 거. 오늘 이제 끝이다. 커피 한 잔. 우리 집 관리실장이란 사람이 톱 고쳐왔어요. 예. 그거 시동 걸고 이제 일해요. 예. 아유.
아이고, 저렇게 잘해?